생활을 하네. 월등하게 올라왔네요. 예? 가족이 다 해먹고 다니는 거 아니요? 예? 여보세요? 아, 예. 아, 이거 어디서 보러 왔냐고? 저기 오빠들이, 어이, 방글리님! 이러시더라고. 근데 지난주에 오셨더랬다고. 야, 그때 도장을 칵 찍어 놓을걸. 세상에 갔는데 낯설어서 뒤지는 줄 알았네. 그때 제 오빠들이 날 불러갖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이놈의 군용이 무슨 군용인데 이렇게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냐는 거야. 예? 우리 숙소 숙소. 예? 가끔이요 여기가 식당인 줄 알고 어서 오세요 붙어있지 않네 두꺼비 어서 오세요 이러니까 식당인 줄 알고 막 밥 먹으러 막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 밥 다 떨어졌어요 옆으로 가세요 이래요 우리도. 예? 식당인 줄 알고. 왜냐면 식당 아니에요 이러면 민망할 거 아니요. 예? 밥 떨어졌어요 옆집으로 가세요. 예. 아, 엄청 그게 궁금하시구나. 여기다 적어놓을까봐 숙소 이렇게. 예? 우리 오빠들은 어디 가셨어? 예? 오빠들 다 어디 갔대요? 아니 그냥 식사하면 되는데 바깥 구하러 가셨나봐. 예? 아니 왜냐면 오셨는데 우리 이제 품바들 이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째 나갈 수도 없어 여기는. 예? 7시 전에 다 끝나버리니까. 아유 어쨌든 마음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뭐요?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아, 남의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김종수님이 여기다 거지요? 신성한 직업정신을 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예? 난 깜짝 놀랐네. 여기 지금 딱 봤는데. 예. 아유, 나가야지. 내 집으로 들어가야지. 오해하지 마세요. 예, 우린 다 그냥 멘트 하는 거, 멘트. 어디로 갔나? 노래 하나 줘봐요.
당신께 다 줄게요. 당신께 다 줄게요. 당신께 다 줄게요. 아니, 이 노래가 예전에 늘 심하이 할 때 불렀던 노래라 이 노래 첫 곡으로 하니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라고? 아, 새롭게? 또 신났어, 신났어. 야, 이거, 이 파리차나만 주면은 하루 종일 잘 놀아. 에? 외모가 더 나타났지? 아, 에? 아, 잘 안 들려. 괜찮아, 그냥. 예, 느낌을 다 하면 돼. 에? 그나저나, 저기 오빠는 도대체 정체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종일 서서 계시네? 원래 이렇게 서서 계세요? 앉으면 더 불편하대요. 아, 앉으면 불편하다고요? 왜? 에? 아니, 나 금방 야한 얘기할 뻔했어. 아이고, 세상에. 아니, 갸도 서 있나요? 넘어가, 넘어가. 아, 서 있는 오빠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을까요? 응? 타이레놀? 나 갑자기 왜 타이레놀 이렇게 들릴까? 평행선. 아, 평행선? 어. 우리 저기 우이 오빠는 뭐 좋아하는 줄 알아? 저거 좋아해. 아이야이야이야. 아이야이야. 이거 좋아해. 에? 해줘봐요. 응? 가서 어떤 게 더 빠른가? 평행선이 더 빠르지 않아? 응, 아이야이야이야. 그럼 먼저 해야지. 왜냐면 빠르게 했다가 늦게, 느리게 하면은 다운돼서 안 돼. 그럼 아이야이야이야 이거 먼저 하고 가자. 아이씨. 하루하루 돌고 돌아 이루시오 내 사랑은 계절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못났건 잘났건 정해진 운명. 아이야이야이야 아이야이야이야 내 사랑인데 사랑은 눈물을 닦아요. 아하! 아이쇼! 아이고, 무리하지 마. 아우! 내 사랑은 눈물 같아요. 해가 뜨고 아리 뜰 때도 하루하루 돌고 돌아 내 사랑은 계절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못났건 잘났건 정해진 운명. 오빠 아이야이야이야 아이야이야이야 내 사랑인데
못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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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났건 정해진 운명이 오빠 아야야야 아야야야 내 사랑인데 맺지 못할 사랑인데 떠나야지 내 사랑은 눈물 같아요 내 사랑은 눈물 같아요 가자! 왜 싫어? 왜? 어디 가요? 집에 간다고? 왜 식사하고 가시지? 왜? 왜? 똑같은 길을 걷지 용서나 너는 너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용서나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너는 달라서지 못하여 따가운 미로를 헤매이래 아하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데 그런 우편에서 걷고 있네 아니 우리 저기 웅이 오라버니가 나날이 발전해 나날이 발전해 너무 이렇게 뒤로 제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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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서 뒤로 한 번씩 피면 시원해 아 시원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응? 어떻게 갔다고? 뒤로 제낄 때가 저기 아 몸이 펴져요? 어 펴지니까 시원해 오 지금 필 나이야 이렇게 몸뚱이? 아니 의상이 그게 너무 더워가지고 왜 그거 딱 맞겠더만 그래서 내가 그게요 그게 75만원짜리요 아 180만원이래요? 180만원짜리 준다는 거요 내가 얼른 갖고 왔잖아 웅이 오라버니가 딱 꽂히는 거야 그 반짝이 의상을 입히면은 되겠다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됐구나 응? 네 180만원짜리라고 아 애 꼈다가 다음주에 더 더우면 뒤질 거인디 아 더워도 입는 거요? 그날은 가고 해고 안 쓰겠네 에? 아셨지? 그
근데 모자, 혹시 모자는 반짝이 있어요? 하긴 모자 벗으면 반짝거리는 거 아니야? 그치, 벗으면 반짝거리니까 이 머리는 쓰지 말고 그냥 두 번만 둘러, 두 번. 그게 멋있을 것 같아. 우리는 그런 걸 잘해. 오빠 덮어, 덮어, 눈부셔. 덮어. 야, 이 안에 난리 났었네. 아유, 근데 그분들이 가셔갖고 좀 마음이 찜찜하다. 예? 근데 뭔 봉투를 주고 가셨어, 왜? 뭐 하라고? 아니, 왜? 가서 식사 같이 하면 되는데. 예? 야, 아니, 장문을 써놨네, 장문을. 예? 아우, 세상에, 이런 거 그래. 주시고 가시고 그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두툼하잖아. 액션, 액션, 그냥. 오빠, 거기 내 거 물 좀 줘봐요, 물. 야, 오빠 이렇다니까. 언니 내가 말 안 하게 생겼냐고. 몸땡이는 저기 가 있고, 대급박은 여기 와 있어. 태산이 거. 자, 덮어, 뚜껑. 지적질 안 하게 생겼냐고. 지적질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한대. 그러면 지적질을 안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신나게 한번 두들기고 해야 되는데, 아유, 앞에서 그냥 아름이하고 보람이하고 신나게 두들겨갖고 나는 안 두들기고 싶어. 응? 안 두들기고 싶어. 가위나 찰랑찰랑 해야지, 가위나 찰랑찰랑. 응. 우리 저기 웅이 오라버니랑 춤이나 춥시다. 예, 어차피 파장 분위기인데. 응? 그러시게 뭐요? 디스코 메들리 3번죠, 3번. 3번짜리. 아, 이거 들어온 거예요? 나 지금 귀가 이상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냥, 예, 내가 해달라는 거 해줘. 디스코 3번. 오라버니 나오시오.
그대 저도 슬픔이야. 이따고 가는데 이따고 가는데 추는 춤이요. 예. 아니 보면은요 가끔 유튜브 스타들 보면 막재리 작품 치거든요. 예, 참 이뻐. 아무리 하루 종일 봐도 이뻐. 예? 그러니까 의상을 맞춰드려야 되는데 그거 딱 이래서 내가 갖고 온 거라고. 예? 아니 근데 여기 세상에 들어오신 분께서 예? 서동준님께서 저한테
다음 주에 갈게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유, 저 아직 얼라거든요, 얼라. 예? 이제 49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생신이라니요. 아유, 좀 거두어주세요. 예. 아유, 나는 원래 예전부터, 예? 저는 사실 생일이 돌아오면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그냥 쓸쓸히 보냈어요. 왜냐하면 난 남들한테 말하기 참 그렇더라고. 그 다른 날은 제잘제잘 말하다가도 내 생일날은 내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품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팬분들이 어떻게 알고, 예? 파티를 해주시겠다고 아주 환장하겠네. 예? 아니 저기 뭐야, 토요일마다 먹는 삼겹살을요 그날은 어떻게 흑돼지를 해나요? 아니면 두들겨 패갖고 멍돼지를 해야 되나? 멧돼지? 오늘부터 올라타야 돼 산을? 멧돼지 잡으려면? 아이고 큰일났네. 총도 없고 뭘로 잡냐? 근데 멧돼지는? 멧돼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부채요. 부채를 잡으면 돼요? 한 방에 보낼 수 있나? 한 방에 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뒤져. 두 개를 패면 돼요. 응? 아니, 썰렁하게 하지 말고 이걸로 맞아가 멧돼지가 죽겠냐 이 말이오. 차하고 박치겠더니 차가 찌그러지더만. 예. 누구? 고라니요. 고라니. 아 고라니였어? 고라니? 아우 그나저나 세상에. 보람이하고 아름이가 저기 뭐야 애기를 잘 데리고 다니는 거래. 오늘 보니까 어제 오늘 수입이 완전히 저기요 반대가리요 수입이. 예? 아니 내가 다 세알려 봤거든. 예? 애류 저기 태산이 단장님이 용돈 받는 거보다 더 많은 거 같아. 예? 힘어요. 어? 아니 우리 가족으로 해야 될 거 같아. 수입이 너무 좋아. 응? 그래 야 한복을 있잖아 그 조그만 맞춰주면 안 되겠니? 예? 그리고 허리에다가 우리 있잖아 하는 거 띠를 둘러 여기다 꽂아줘 이렇게 이렇게. 어? 제거 따로 일단 빼줄 테니까. 아니 그 괜찮을 것 같아. 머리 좀 써봐 어떻게. 어? 아 완전 진짜 고급 인력이요 보니까. 응? 예. 아니 무대 매너도 마이크 안 나오니까 마이크 틀어달라 그러고 예? 다 하고만 할 거 다 해더라고. 어 아까 니 오면은 반대가리. 아 우리 저기 아 팬분들은 모르시겠구나. 왜 애기한테 반대가리라 그러나. 우리가요 저 어지간히 저기 한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다 알아요 그런 거. 아 알아요? 100% 우리 이제 예, 우리가 수입해서 100%라는 거 대가리라 그래. 왜 대가리라 그러나 몰라? 무식하게. 노가다에서 나온 거예요. 아, 노가다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그러면 품바들도 노가다예요? 아, 왜 이렇게 대가리라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처음에 민망스러워가지고, 예? 대가리, 반대가리 이래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말 그러잖아요? 쓰면 그렇잖아. 대가리 무슨 생선 대가리도 닭 대가리도 아니고, 사람한테 대가리라니까 기분 더럽더라고. 근데 지금은 입에 배가지고 대가리가 편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 받는 거를 대가리라고 그래요? 어. 이제 처음에 일당부터 그 다음에 40% 반대가리, 60% 70%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난 대가리요. 에? 단장님도 대가리. 에? 그러니까 쟤는 반대를 주겠다 이거지. 애기를. 에? 이해돼요 이제? 어 일당보다 더 쳐준다는 얘기야 반대가리는. 야 아니 보니까 벌이를 그렇게 벌어드리더라고. 아 욕심나? 아유 아 부른따라님이 딱 그러시네. 어 상 노가다래. 상 노가다. 그렇지. 우리는 무대 올라오면요 계속 움직이든지 말을 해야 되든지 해야지. 또 내려가면은 그냥 있냐고 가서 쉬는 거 아니잖아. 지금 옷을 안 잘라서 우리 전 축제가 나오면 하착 이래요. 정말 상 노가다요. 예. 구름바라님이 나랑 얘기가 딱 맞네. 멧돼지랑 맞짱 떠갖고 한 방에 못 보내면 내가 뒤진다는 거. 다음 주에는 어떻게 멍돼지를 먹든지 흑돼지를 먹든지 예? 멧돼지를 먹든지 해야 되겠네. 예, 가자. 아이씨가.
강아지가 울며 가치가 울며 오늘은 반가운 오늘은 반가운 소식이 있으려나 오늘도 살까지는 나를 속였나 수고하세요 아 일당 얼마냐고 산가치가 울며 가치가 울며 오늘은 반가운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오시려나 기다려도 기다려도 서울 간 그 사람을 오지를 않네 오지를 않네 여보세요 오늘도 산까지는 나를 속였나 가지 마세요 네 가면 안 돼요 예? 네? 뭐라고? 조심히 가세요 예, 또 와요 아 수상 까치도사님이 아 또 영상을 또 찍으러 다니시는가 없네 예. 그리고 열심히 찍으셔요 영상 예. 지금 몇 시요? 아이고 시간 다 돼가네 시간 다 돼가 아유, 어차피 파장 분위기인데 설렁설렁 하다가 이제 끝내야 되겠다 파라솔 접어요 이거 사람 있을 때 지금 접어 자 지금부터 우리 저기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벤트 가니까 지금부터 보따리 쌀까봐 안 하나만 싸! 네? 언제 싸요? 밥도 먹어야 되고 언제 싼가? 빨리 싸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자 슬슬 싸! 나 알고 있으라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려니까 싸! 아르마 요거 음악 좀 봐줘봐 그러니까 슬금슬금 해요 어차피 우리 7시까지 해야 되니까 아니 저 녀석은 눈에 안 보였었는데 어디서 왔나 몰라 저거 그러니까 없었어 얘! 너 안 나와 이놈의 새끼 아 제가 뭐를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먹을 거니까 아 아니 애가 지지라서 빨리 와 아니 거기 뭐야 1-6번 봐봐봐 1-6번 보면 1-6번 넘겨봐 넘겨 눈에 잘 뵈지도 않네 아 파트너 해줘봐 파트너 그 노래를 배우는데 네 파트너 할 줄 아나? 네 파트너 할 줄 아나? 모르나? 야 이 노래 멋있는데? 아 난 해도 잘 안 되더라고 파트너 어? 방글이
내가 하면 내 노래지. 야, 너도 예전에 그 무슨 노래, 네 노래라고 빡빡 우겼잖아. 난 진짜 네 노래인 줄 알았어. 어? 그대를 칭칭, 이인병을. 그럼 진짜 네 노래인 줄 알았잖아. 자, 내가 이렇게 순진해. 네 노래 아니지, 내가 했잖아. 아, 최저 일당이 얼마냐고요? 이거 까발려도 되나? 저 처음에 나올 때 저는 10만원 받았는데요. 태산이 단장님은 13,000원 받았어요. 아, 이거 까발려도 되나? 아, 5만원이었어요? 어, 5만원. 니는 얼마 받았나? 응. 3만원? 야, 3만원. 저기는 보람이는? 니 처음에 나올 때 얼마 받았나? 어? 10만원 받았어? 나랑 비슷한 시기에 나왔니? 니 언제 나왔니, 니? 니 몇 년도에 나왔는데? 16년도? 나보다 선배네? 예? 제가 선배잖아요, 제가. 아, 그랬어? 어머, 나 몰랐어. 나이가 어려서 후배인 줄 알았어. 미안해. 그, 파트너죠, 파트너. 아, 보람이가 방글이보다 선배네요. 기다렸어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을 뛰래. <웃음> 정동원이 불렀다고 지랄해. 방글이가 불렀다고. 나 미쳤어. 이걸 왜 이렇게 들고 해나 몰라. 팔 아픈데.
우리는요 좀 이따가요 맛있는 거 먹을 거래요. 예. 남의 살. 남의 살. 예? 어제도 남의 살, 오늘도 남의 살. 예. 아, 저한테, 그래서, 얼른 이 악물고, 예? 악물고 해야 돼. 왜? 배가리 받으려고. 예? 그렇잖아. 어, 일당 받아갖고는 택도 없이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각설이가 일을 계속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한다 쳐도, 300이요. 예? 그거 갖고 어떻게 사냐고. 근데 일이 없잖아. 일이 첫째예요. 예?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갖고 선반님들이 다른 일을 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우리는 예? 운이 좋은 거요. 예, 이렇게 공연할 수가 있어갖고. 예,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하, 우리 언니 오빠들이 돌봐주시니까 이렇게 하지. 안 그러면 아무도 봐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 사랑 주고 관심 주고 돈 주고 몸 주고 아 몸은 아니구나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 다 젖었시요. 예, 다 젖었어. 다 젖었어. 이거 한번 짜볼까요? 목에 있는 거? 예? 막 여 다리 밑으로 막 줄줄줄 흘러 흘러 예. 6시 48분이네. 7시면 마칠 거예요. 누가 지금 신청곡 하나 하시면 내가 할 텐데. 귀도 멍멍하고 정신도 없고. 신청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려고. 아유, 저 옆집 사장님은 제주도 좋으셔. 혼자서 집을 다 짓네. 네. 원래 남자는 당신 편? 아유 고마워요. 내 진작에 물어볼 것을. 아이고 에? 남자는 이렇게 재주가 좋아야요. 좋아야요. 예. 예. 어쨌거나 박는 걸 잘해. 아이고 아니 망치를 들고 내 박으시니까 예. 멋있어. 왜? 너무 야했죠? 당신 편. 그거 어디지 오빠? 4번. 1-4번. 예. 가자 당신 편. 세상 살면서 내 편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 나는 내 편이 너무 많아서 어, 행복해. 늘 흥분 상태야. 무신 감독님은 환장하려고 그래. 오늘 짝짓기 얘기 안 해서 좋지? 꿈을 꾸면 들을까 몰라 나는 항상 당신 편인걸 힘든 당신 술이 무리고 내 마음 물도 술인데 들어주세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요 영원토록 잊지 말아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들을까 몰라 나는 항상 당신 편인걸 힘든 당신 술이 무리고 내 마음은 불도 술인데 사랑한 당신 내 편인 당신이 요시오 오늘도 고생하네 눈물 뿌려 들어주세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요 영원토록
잊지 말아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사랑한 당신, 내 편인 당신. 우리도 고생 많았네. 꿈을 꾸면 들어주세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요. 사는 내내 잊지 말아요.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나는 항상 당신 편이야. 아니 나 노래하면서 빵 터졌잖아. 아니 우리 저기 이제 임수님께서 예? 감독하신 지 지금 몇 달 되셨거든. 작년 겨울부터 이제 감독님으로 이제 딱 이렇게 하시는데 노래를 지금 딱 신청하면서 당신 편 하면서 큰 돈을 주시고 내가 딱 스타트 하니까 막 카메라를 접어갖고 왜 들어가시는 거야? 예?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네. 예? 아까 것이요? 근데 하필 왜 지금 막 다리를 접어갖고 가는 거야? 자, 마지막 곡입니다. 타이틀. 우리 저기, 무신 감독님께서 이 노래 좋아하시나봐요? 경우에